거 없어요? 아니, 요거 틀어도 좋잖아. 맞다. 명색이 스트레스 제로 투어인데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서 삼겹살 나와야지. 그럼. 자,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메뉴 지금 넣어주세요. 매운 발라본다. 매운 음식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시죠? 맛있게 즐기시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면 됩니다. 우와! 우와! 많이 먹어라? 우와! 우와! 근데 야, 면이 나온다고? 요것도 아니고? 우와! 이런 거야? 이거 맛있어. 정은이 형 매운 거 못 드시지 않나? 청양고추의 3배 중국의 매운맛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줄 생매운 볶음 라면입니다. 매운 향이 뜨나? 우와! 진짜요? 김정우 씨 매운 거 잘 드시나 봐요. 저는 매운 거를 좋아해요. 이제 얼굴 이만해진 거 아니야? 형 얘기해. 형은 잘 먹잖아요. 어때? 맛있어? 뭐? 맛있어? 야? 맛은 있어. 맛은 있어. 맛있어! 맛은 있는데! 매워! 맵다. 매워. 이거 그냥보다 훨씬 매운데? 우와! 와! 이거 내일 저승사자랑 화장실에서 하이파이브 한번 할 것 같은데. 이리 올지 마요! 한 젓갈 줄게, 한 젓갈. 얼마나 먹길래, 도대체? 넌 먹어봐봐. 얼마나 먹길래? 야, 매울 때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 같이 가야지. 이것만 먹는데? 이것만 먹는데? 근데 맛있어. 근데 맛있어. 계속 먹으니까 생각보다 매울 때 땡겨. 근데 맛있어. 매운 데 땡겨, 매운 데 땡겨. 와, 근데 종이 형 잘 드신다. 뭐지? 계속 도전해보고 싶은 이거. 아, 그래, 이거. 오늘 맛있게 맛있어. 맛있게 맛있어. 근데 좀 스트레스 풀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매워. 와, 너무 매운데? 아, 종민이 형도 못 드시나 보네. 난 매운 거 좋아하는데. 와, 이거 안 되겠는데. 남겨도 돼요? 남기시는 거예요? 시전이었어? 김종면 씨인데. 아, 또 왜? 뭐고? 졸보면 남겨, 그냥. 야, 그만해. 라면 셰프 틀은 게 있어요? 그럼! 오! 옛날에. 근데 이 친구 중에 제일 잘 먹는 거 제일 잘 먹는 거 뭔가 좋은 게 나왔네. 이거는 왜? 이거는 왜? 해보게. 우리 진짜 잘 먹는다. 삼겹살이랑 깔끔하게. 나는 그렇다 치고 너는 왜 이렇게 잘 먹는 거야? 그 라면 두 개 100만 원 먹고 지금 똑같이 먹었잖아. 형 따라가자. 백톱 한번 옆으로 깎아볼래? 이게 뭐예요? 이렇게 깎아. 정면으로는 안 되고 발을 들어서 내 몸을 기울여서 옆으로 깎는. 이거? 그렇지. 또 뭐 있어? 떨어진 거 못 줍던데? 그래서 이제 우리 동지들 중에서는 자판기 잔도 그냥 놓고 갈 친구들이 많아. 놓고 가지. 왜냐 음료수 꺼내고 이제 그거 보기도 힘드니까. 기부한다 생각하고 다음 분을 위해서 좀 별심 있으면 전화해. 내가 씌워줄게. 와, 근데 진짜 맵다.